삶아가지고 다시 간장 부어서 장주를 넣은 뒤 올리브 조금 치고. 왜냐면 그래야 윤기가 나. 아, 끓일 때 기름을 넣는다고? 응. 소금 약간 뿌리고. 10분 쪘어. 물엿 쌀로 한 거. 이게 한 수저. 또 한 수저. 두 수저 들어갔어. 이렇게. 이래가지고 계속 졸이는구나. 응, 졸여. 그러면 쪼글쪼글 해 둘 때까지 끓여야 돼. 이게 쪼글쪼글 할 때까지 졸이려면 좀 시간이 걸려. 그렇게 졸여야 돼. 이제 여기도 올리브 요 기름 좀 쳐야지 눈이 반짝반짝 나. 뚜껑 닫고 설탕을 넣어야 되는구나. 한 수저. 설탕이 많이 들어가야 짜글짜글해지지. 이것도 한 스푼 넣고 계속 뒤집어 줘야 돼. 이렇게 뭐 이렇게 끔적은 나오지 않게. 이제 이게 좀 식어야 짜글짜글해져. 아, 설탕. 그래? 참기름. 참기름 좀 쳐서 이제 깨 뿌리고 이제. 이제 다 됐네? 맛있겠네. 냄새가 좋다. 아이,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겠네. 엄마가 이게 먹고 싶었구나. 해봤지. 맛있네. 오래 걸리네. 근데 맛있다. 반찬인데 그것도. 그게 시간 오래 잡으면. 나는 금방 될 줄 알았어. 10분 뒤만 사줄게. 그래서 사야 먹었어. 너무 도망가.